창문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디부터 넣으려고 하냐면요. 여기 방 1의 창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이렇게 레프트, 왼쪽에서 바라보는 뷰라 레프트 뷰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크리에이트 쉐입 렉탱글, 사각형을 하나 적당한 지점에 그릴게요. 랭스 800에 위드스 1500이 되는 걸 그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하는데요. 레프트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프라인 서브 셀렉트 세그먼트로 세그먼트 선택해서 버렸고요. 스프라인을 아웃라인 주겠습니다. 아웃라인에 50. 서브 셀렉트 풀고요.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자, 어마운트에 250. 요건 벽체 두개 되고 있고요. 자, 3D 스냅을 버텍스에다 걸어가지고 크리에이트 쉐입 렉탱글을 요 안에서 하나를 더 그리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냅을 끄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프라인 서브 셀렉트 세그먼트로 위에 세그먼트를 버렸습니다. 스프라인 선택한 것을 아웃라인 50 줬습니다. 유리를 잡아주는 유리 틀이고요. 자,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나 세그먼트로 요만치를 선택하고 무브 틀 마우스 오른쪽 버튼 X 좌표로 마이너스 650 갔습니다. 서브 셀렉트 풀고요. 자, 650을 간 이유는 전체가 지금 여기가 1400이에요. 1500에서 50씩 빠졌으니까. 그러면 1400의 반은 700이지만 여기 50이 겹쳐지니까 아, 잘못 간것 같은데요? 언더. 자, 얘를요, 보겠습니다. 세그먼트를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로 마이너스 700을 한번 간 것을 50의 반인 25를 한번더 가서 마이너스 675를 갔었어야 되네요. 요렇게 가시면 이 프레임의 중심에 이 피봇 포인트가 중심을 나타내는 기즈모가 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어마운트를 한80 줄게요. 자, 여기까지 된 걸요. 자, 미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얘를 밀어 줄게요. 자, X축으로 인스턴스 OK. 이렇게 겹친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D 스냅을 걸고 유리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유리를 만들어 봅니다.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아, 유리 만들기 전에 얘도 컨버트 투 에디터블. 아, 익스트루드 주기 전에요.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프라인. 익스트루드를 어마운트. 유리의 두께 한 10mm지만 약간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 20mm를 줬습니다. 자, 여기서 탑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요런 모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유리 밀어줄까요? 자, 밀어주시는데 Y축으로 인스턴스, 옵셋 값이 아까 마이너스 675였죠. 675만치 왔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얘랑 유리랑 같이 선택을 잡으시고, 정렬 한번 줘볼까요? 정렬. 아, X좌표만 센터. 오케이. 아, 얘도 같이 줄걸 했나 봐요. 자, 얘네들도 정렬. X좌표가 센터.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앞에 것은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가 유리 프레임의 두께가, 유리를 잡아주는 틀의 두께가 80이었어요. 익스트루드 80. 그래서 얘를 42만치 가지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마이너스 40을 가준다면 이렇게 겹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전체 모습을 봤을 때 재질을 넣어서 모습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이게 건축용 판유리입니다. 디퓨즈 칼라 약간 그린 계열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반사가 밸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유리 재질에다가 어사인 넣어줬고요. 얘는 우드 재질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걸레바지에 썼던 이 우드 재질을 어사인하고 넣어볼게요. 이때 어떤 식으로 맵이 될 건지 UVW 맵을 박스 형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줬고요. 퍼스펙티브 뷰를 한번 이렇게 전체를 살펴봤더니만 나무 문양이 이렇게 세로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로 모양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방향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지금 한꺼번에 선택해서 박스를 준 것을 기즈모를 펼치시고, 자, 기즈모를요,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90도를 돌려서
아, 여기서 돌렸더니 제대로 모습이 안 나오네요. 프론트뷰에서 돌리겠습니다. 프론트뷰에서. 자, 얘는 0도. 프론트뷰에서 90도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세로 모양 이렇게 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크기도 주겠습니다. 500에 500에 500. 자, 이거는요, 랭스, 길이면으로도 이 기즈모의 크기가, 요게, 요, 요기 기즈모의 크기가 이 맵이 나타나는 문양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얘네들을 한번 그룹으로 묶어볼까요? 그룹에 그룹해서 방 1, 창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위치를 잡아볼게요. 전체 보도록 하시고, 무브 툴로 근처를 일단 좀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무브로 옮길 건데 3D 스냅을 걸었고요. 이렇게 선택한 것이 옮기는 와중에 선택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락을 걸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줘도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엔 락을 다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방위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쉬프트키를 눌러서 이쪽 옆으로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인스턴스 아닙니다. 카피 복사로 다용도실 창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얘는 자, 레프트 뷰에서 객체가 선택된 걸 Alt Q 독립적으로 얘만 본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죠. 자, 크기가 실제로 여기 다용도실은 여기가 1500이 아니라 900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룹을 오픈으로 조금 풀고요. 바깥에 있는 여기 창틀부터 작업해 볼까요? 에디터블 스프라인, 버텍스나 세그먼트로 왼쪽을 선택하셔서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 좌표로 300. 자, 오른쪽을 이렇게 윈도우로 선택해서 X 좌표로 마이너스 300. 자, 여기까지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 단계 내려와서 윈도우로 선택 잡은 것을 X 좌표로 300. 얘는 한쪽만 조절해주면 인스턴스 했으니까 반대쪽도 같이 조절되는 건 보셨습니다. 창문도요, 에디터블 스프라인에. 자, 버텍스 선택해서 해볼까요? X 좌표 300. 미러 복사를 했기 때문에 반대쪽도 같이 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룹을 크로스로 닫았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Alt Q 전체를 보시고, 자, 이렇게 모습을 조절하셔서 위치를 한번 잡아볼까요? 마찬가지로 3D 스냅을 걸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락을 거시고요. 자, 이렇게 락을 걸었습니다. 여기 엔드 지점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락을 건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엔드 지점에서 엔드 포인트로 해서 얘를 인스턴스 복사를 해서 두 개의 다용도실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장실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화장실은 높이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새장 미서기 창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화장실하고 여기 나머지 방 1창도 버텍스 위치를 조절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프론트뷰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Create Shape Rectangle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Length 800, Width 2400. Alt Q. 독립 모드로 얘만 본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까요? 아, 800이 아니라 1800. 얘는 미림방 없이 거실에서부터 다 올라간 크기이기 때문에 1800을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프라인 서브 셀렉트 세그먼트로 세그먼트 선택해서 버리고요. 스프라인 선택하셔서 아웃라인 주겠습니다. 50. 서브 셀렉트 풀고 익스트루드 줍니다. 250. 자, 이제 내부에서 3D 스냅을 걸고 렉탱글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안쪽에서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자, 서브 셀렉트 푸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프라인, 서브 셀렉트 세그먼트, 세그먼트 버리시고요. 스프라인을 아웃라인 주겠습니다. 아웃라인 50. 자, 얘를요, 크기를 처음부터 조절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요 창의 크기가, 언더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 창의 크기가요, 컨버트 하기 전에 1750인데 우리는 창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얘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레임이 겹쳐지면서 유리가 껴질 수 있게 이렇게 이쪽도 프레임이 겹쳐지면서 유리가 껴질 수 있게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위드스가 2300인데요. 여기가 50씩 작업을 할 거예요. 50, 50, 50, 50. 총 200이 빠져야 되니까 결국 2100이 되고 있고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얘는 한 개당 700씩이 되겠죠. 37에 21. 자, 그러면 요 안에 그려지는 여기에 렉탱글의 크기는 총 800이 되겠습니다. 여기 프레임에 50이 두 개가 포함돼서. 자, 그 작업을 위드스에서 800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컨버트 투 에디터블 스프라인, 서브셀렉트 세그먼트, 세그먼트 버리시고 스프라인으로 아웃라인 주겠습니다. 아웃라인 50, 서브셀렉트 푸시고 익스트루드 줍니다. 어바운트 80.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렉탱글을 3D 스냅을 걸어서 유리를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작업을 해줬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 얘는요, 나중에 편집을 할 것이 아니니까, 그냥 바로 익스트루드를 20 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탑뷰에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아, Z키가 줌 익스텐드 화면을 꽉 차보기입니다. 요 두 개를 일단은 얼라인, 정렬을 주시는데, 프레임에, 자, 얘는 Y좌표가 센터 센터 OK 한번 줬습니다. 이 상태를 Y축으로 마이너스 40하고 살짝 밀어볼게요. 왜냐면 프레임 만취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된 상태를 머테리얼 재질을 주고 복사를 해봅니다. 유리에다가 어사인 적용을 해줬고요. 자, 여기 프레임 두 개에다가 우드 재질을 어사인하고 주고 UVW 맵까지 주죠. 박스 형태를 500에 500에 500짜리를.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기즈모를 펼쳐서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으로 90도를 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모습을 완성을 했고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었을 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락을 걸었습니다. 자, 얘가 프레임이 겹쳐지도록 쉬프트키를 눌러서 요 엔드포인트를 이게 잘 캔슬이요. Shift키를 눌러서 스냅을 안 걸었군요. 스냅을 걸고 자, 여기 버텍스가 스냅이 걸리도록 자, 여기입니다. 요 버텍스를 스냅을 걸어서 요렇게 인스턴스 복사를 하나 했고요. 한 번 더 저기 Shift키를 눌러서 락을 걸고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Shift키를 눌러서 요 버텍스가 여기 가서 스냅이 걸리도록 오케이. 자, 배치된 거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3장 미서기 창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의 그룹, 얘는 안방창 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안방에다가 3D 스냅을 걸고 잘 이동해 주시면 되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거실의 4장 미서기 창과 저기 부엌 쪽에 3장 미서기 창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